5, 4, 3, 2, 1.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정책 자금, 네, BJ 빅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예, 또 수요일 아침 10시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출근 잘 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이 참, 이번 주는 참 길게, 네, 길게 가네요, 길게. 아, 상가 연어편님 초콜릿 1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초콜릿, 네. 초콜릿 좋아합니다. 네. 이제 봄이 좀, 예, 성큼 온것 같습니다. 네. 바람이 불어도, 네,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 않고, 네, 그렇네요. 아시다시피 저작권 관계로, 네, 이제 음악 안 틀어요. 네. 목소리만 나옵니다. 또, 라디오로 또, 라디오? 팟캐스트? 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화면 설명은 좀 많이, 지정해가지고 하는 거를 좀 이제 안할 거고, 그냥 말로 다 설명을 드릴게요. 목소리를 듣는 분들, 또 같이, 예, 보는 라디오는 아니고, 우리는 그냥 듣는 라디오로, 네,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방송을, 네,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리니까 조용한 것 같네요. 네.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예, 요즘 한참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죠. 네. 작년 연말까지는, 작년 연말? 예, 그렇지. 상반기까지는 IoT에 관련돼가지고 많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예, ICT로 조금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요. 네. 이게 IoT, ICT. 다 영어야, 영어. 예. 전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참 쉽게 쓰더라고요. 아, IoT라고 하지 말고 그냥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시다. 사물 인터넷. 예. 이 왜냐면 이 한글을 뜻을 조금 알아야 이 산업 관련해 가지고 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알수 있기 때문에 예, 사물 인터넷. 지금은 확장돼서 정보통신 기술. 예. 결국에는 통신사가 예,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통신 기반이 중요하지. 통신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오늘 4차 산업혁명을 좀 보도록 하고요. 네, 역시나 네 자세하게 안 해요. 네, 가볍게, 네 쉽게 쉽게, 대충 대충 네 이렇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은 사물과 인터넷이 합성어죠. 네, 사물은 물건, 네 그리고 인터넷은 네, 통신. 인터넷이 통신이잖아, 결국은. 네, 인터넷 통신인데 이걸 좀 확장해서, 무선 인터넷이라고 좀 보는 게, 네,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조만간 아마 텔레비전도 전부 다 무선으로, 네. 아, 텔레비전은 아니구나. 네, 인터넷. 네, 인터넷 환경 자체가 지금 뭐 거의 다 무선이죠. 네. 요즘 태어나는 애들은 당연히 전화기는 선이 없다는 게, 네, 당연하게 인식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방송 메인 주제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제가 또 여기 그 협회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는 일도 지금 4차 산업혁명하고 연계되는 네, 그런 사업들을 좀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네, 여러모로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와 내년 아마 내년쯤에 아마 협회에서 아마 그런 관련 사업들을 이제 아마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좀 믿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아, 그거는 차차 해도, 네. 마을 기업 관련해가지고도 또 뭐, 네. 요청 사항이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좀, 네. 방송을, 네.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좀 쉬운 걸로 오늘 주제를 잡았어요. 네, 마을 기업 네, 관련한 내용은 이번 달 안에 할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그거. 네. 그 그룹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네, 요즘 추세인데 그거 관련한 이제 사업 중에 하나가 마을 기업 관련한 게 있고 네, 그다음 뭐
컨소시엄 관련한 거, 그다음 뭐 크라우드, 또 뭐였지? 협동화, 뭐 협업화, 뭐 협력 연계 기술, 뭐 사업화,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혼자서는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래요. 네. 방송, 네. 날로 먹는, 네. BJ 빅먼입니다. 아, 이게, 누가 또 바꿔놔가지고 헷갈려. 그러면, 네. 먼저, 예. 항상 방송은, 뭐예요? 네. 정실미부터 봐야겠죠, 여러분? 네. 정실미. 네.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네. 여러분, 카페 좀 보세요. 네. 정실미 카페. 어? 오늘 새로운 분이 또 오셨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생방을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예,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왼쪽 카테고리에 예, 무수히 많은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네, 이 카테고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안점으로 예, 두고 봐야 될게 이제 몇 가지.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네, 정실미 공지사항. 네, 공지사항 보셔야죠. 네, 이게 새롭게 업로드되면 계속해서 공지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보시고. 제가 주로 보는 게요 최신글 보기, 최신글을 보시면 사업들이 막 여러 개막 한꺼번에 막 수십 개, 막 수백 개, 막 수백 개까지는 아니구나 한 수십 개씩 하루에 막 올라가면 정신이 없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거 일일이 찾기 힘들기 때문에 최신글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에 정실미 카페를 오셔가지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랑 유용한 팁 나누기, 유용한 정보 나누기를 보시면 조금 수월하세요. 보기가 편하세요. 여기를 조금 이제 많이 봤다. 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가서, 이제 정책자금에 관련된 전체적인 정보, 실시간 정책자금 정보와, 주요 기관별 정책자금, 네, 요두 파트를 좀 보시면, 네, 그 다음 단계가 되고요. 네, 이제 한 3단계쯤 되면, 네, 좀 더, 네, 재미있는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네, 정실미 카페,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나와 있는 프리미엄 회원 전용 메뉴를 보실 수 있어요. 예, 프리미엄 회원을 보시면 정말 알짜배기 정보.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 하나하나가 다 시중에서 하고 있는 법인 컨설팅에서 하고 있는 한 100만 원짜리 정보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정회원 네, 되시면 정회원 여기서 말하는 정회원은 카페 회원이 아니라 유료 그쵸? 네, 프리미엄 회원을 말하는 거예요, 정회원. 네, 그래서 가입하시면 알짜배기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볼 내용 보기 전에 일단 네, 우리 큐피닷컴 좀 간단하게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큐피닷컴 보시면 큐피닷컴 카테고리 메뉴에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BJ 샵이 있습니다. BJ 샵, 네, BJ 샵 좀, 네. 좀 보고 좀 구매를 하라 그랬더니 안 하네요. 네. 제 샵을 가시면, 네. 아직 이게 지금 배너가, 광고가 지금 날짜가 안 바뀌어서 목요일로 나오는데, 우리 수요일 날 아침, 네, 10시입니다. 늘 이제 뭐 많이 세미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있고, 아, 제가 이거 중고 상품 지금 올려놨는데, 이거 문의 온 사람이 너무 없네요. 네. 아, 이거 말만 잘하면 50% DC 해줄 테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 좀, 전화 좀 주세요. 네, 이메일로 물어봐도 되고 제 전화번호 다 공개되어 있는데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 네, 요즘 너무 뜸해요. 네. 아무튼 네, 요뭐 하드디스크 해서 이렇게 옛날에는 참 고용량 하드디스크가 되게 비싸가지고 네, 못 샀는데 요즘엔 너무 저렴해졌죠. 그리고 이제 하드디스크보다는 요즘은 SSD를 많이 써서 네, 이거 중고 가격대 이게 참 가격이 너무 비싸. 내가 봐도 비싸. 네. 이거 비싸니까 메모에다가 올리세요. 제가 그러면 페이백 해드릴게요. 페이백. 네. 이거 뭐 어차피 내 건데 내가 내 맘대로 페이백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중고 하드디스크 500기가와 1테라바이트짜리 있고요. 이둘다 부가 기능들이 있어서 괜찮아요. 이건 용량이 큰 거고 뭐 LED 디스플레이 네, 별로 안 좋아요. 별로. 네. LED 디스플레이는 쓰잘데기 없는 거고 용량이 좀 크다는 거고. 그 다음, 이제, 500기가짜리, 이거 SBU에서 나온 거는 무선으로 이게 전송이 되는 거니까,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네, 용량에다 담아서 네, 휴대폰에서 보시면 네, 좀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이건 보면 이것도 보조 배터리 기능도 같이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너무 비싸. 좀더 저렴하게 네, 가격을 다운했으면 좋겠네. 아, 메모 남겨주시면 제가 페이백 해드릴 테니까 네, 메모 남겨주시고 제발 좀 사가십시오. 네. 일단 상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네. 그래요. 제가 이거 추가적인 상품이 없고 별도로 이게 중고라서 이건 이제 여기서 안 팔리면 내 중고 상품 판매하는 대로 다 빼버리고 다른 상품을 좀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큐피타컴에 여러 가지 또 있고요. 뭐 여러분들 네 하여튼 큐피타컴 좀 많이 검색해서 네, 구매 좀 해주세요. 네, 구매 좀 해주세요. 구매해 주세요. 네. 이건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